안녕하세요, 김하들입니다. 오늘은 그린칩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겠습니다. 화이트칩보다는 약간 윗단계인 그 그린칩. 대표 작품으로는 대표 화백이 이용록 화백님이시죠. 1926년생이시고요. 풍경을 위주로 그린 작품들이 여러 작품, 수많은 작품들이 있어. 아주 수많은 작품들이 엄청나게 큰 작품도 있고, 개인 소장용으로 작은 작품도 있고, 기업 같은 경우에 본사에 이용록 화백님의 작품이 걸려있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개인 소장용으로 여러 작품들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많으실 거고, 그리고 이제 오지호 화백님의 그런 계보를 잇는 오승우 화백, 아무래도 광주 무안에는 오송 미술관 있을 거예요. 풍경화가로 역시 유명하시고, 그리고 오승윤 화백, 고궁 풍경이라는 작품을 내신 이제 작고하신 1939년생이시죠. 오승윤 화백님의 고궁 풍경 계시고, 그 계보를 잇는데 오병재 화백님이 있어요. 오병재 화백 있고, 그리고 또 이게 오병재 화백님의 이제 확장하는 시선이라는 작품이 아주 멋지더라고요. 멋지고. 그리고 또 계보를 잇는 그 오수경 작가님이 계세요. 그 계보를 이으세요. 이제 오수경 작가님 이화여대 출신이신데, 채림 회원이고 이서 회원이시기도 하신데, 오수경 화백님의 작품은 이제 있으면 무조건 지금 구입하셔야 됩니다. 구입하셔야 돼요. 해외에 계셔가지고 작품이 잘 나오지 않지만 오수경 화백님은 조금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이활종 같은 분위기에 이활종 작가 같은 분위기에 박종근 화백님이 계세요. 1939년생이시고 2009년에 작고하신 박종근 선생님 작품. 그리고 김영재 산의 화가라고 1929년생이신 이제 김영재 화백님 계신데. 뭐 대구 지역에 있는 팔공산을 그린 그런 산의 화가 여러 산을 그리셨어요. 김영재 화백님 계시고 한봉호 화백님이 계세요. 저 한봉호 1921년에서 생이신데 1921년에 생이시고 이제 2016년도에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시는데 플라멩고의 화가라도 불리죠. 플라멩고 화가라도 불리는 그런 한봉호 선생님 계신데, 이런 분들이 아무래도 그린칩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점점 이제 그린칩이 나오면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